검찰의 이른바 브로커 사건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가상화폐 투자 사기건 수사를 무마하거나 축소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 간부들에 대해 잇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광주경찰청과 광주북부서, 첨단지구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지 약 20일 만에 수사 대상이었던 북부서 모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년 전 광산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가상화폐 투자 사기 피의자 탕모 씨에 대한 수사를 축소한 혐의입니다. 지검에서 영장 청구한 게 맞는가요? 모르겠습니다. 잘 끝입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서울경찰청 소속 A경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경감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광주광산서와 별건으로 진행한 탁시 수사 과정에서 사건 일부를 무마하거나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 탁시가 금품 18억여 원을 건넨 브로커 성모 씨의 사건 무마 청탁이 실제 받아들여진 게 상당 부분 입증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앞서 해당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서울청 수사부장 출신인 전 경무관 장모 씨를 구속했는데 장 씨는 재판에 넘겼습니다. 장 전 경무관은 브로커 성 씨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브로커 성 씨 관련 인사 청탁 혐의로 구속된 전남경찰청 퇴직 경감도 최근 기소돼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